봄산에 가면 어떻게 해요? 초목이 전부 다 그죠? 막 위로 막 쭉쭉 올라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반대편 계절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계절이 반대편 계절이죠, 그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자죠, 그죠? 예. 그래서 일곱 한자 이러면은 이곳은 뭐예요? 계절적으로, 음력으로 7월이 되고, 예, 가을에 속하고, 오행적으로 따져본다면 금의 기운은 어떻게 해요? 밑으로 쭉 이렇게 엉키어서 내려가려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음력 7, 8, 9월이 되면은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굳어지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 입도 어떻게 해요? 떨어질 낙, 입력, 예, 낙엽이 되죠, 그죠? 추풍, 낙엽, 예. 추풍 낙엽 봤습니까? 예, 추풍 낙엽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가을 바람에, 예. 낙엽이 한 바람에 한번 싹 불면, 어때요? 잎이 그냥 막 우르르 우수수, 그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죠? 우수수 떨어지는, 우수수. 예. 근데 똑같은 바람인데도 봄에 부는 바람은 어떻게 해요? 막 자꾸 잎이 막 자라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봄바람, 가을바람, 그죠? 예. 비슷하긴 한데, 예. 소풍도 마찬가지예요. 소풍도 봄, 소풍, 소풍.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이상하게 봄에는 자꾸 싹이 나고 올라가고, 그죠? 예. 가을에는 잎이 지고 떨어지고, 예. 그래서 떨어지는 이런 동작들이 자꾸 발생하더라. 예. 그 이것이 이제 거듭거듭, 예. 거듭거듭 이제 예, 사람의 어떤 기운 속에 계속 오고 가는데, 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기운이 더 강하고요? 1번 뻗어나간다, 아니면은 떨어진다, 거두어들인다. 예, 뻗어나가는 기운이 더 강했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은 대체로 짝을 어떻게 해요? 예, 가을에 난 사람을 만날 때, 가을은 뭐예요?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잘 거두어주는, 가을에 생긴 모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뭇가지에 보면 뭐가 맺혀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히죠, 그죠? 이렇게 닫아주는 작용, 그죠?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봄에는 뭐예요? 삐져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죠? 삐져나오는 작용이 봄이고, 상대적으로 가을에는 오히려 닫아주는 작용이 활발해지죠, 그죠? 예. 이렇게 닫아지는 작용이 활발한 요렇게 기운적으로 반대의 요소가 있을 때 서로 생명력을 오랫동안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유용성, 쓸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있죠. 예. 대부분 다 반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반대의 성질이 같이 있을 때에 예, 쓸모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궁합이 맞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예. 궁합이 잘 맞다는 것은 예. 생명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금속을 금이라 합시다. 예. 금속을 금이라 했을 때 이 금속을 쓸모 있게 하려면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은 막 두드려 막 그렇게 펴든지, 아니면은 막 열을 가해서 녹이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데 반대 성질을 주면, 그죠? 어떤 사물에서는 반대 성질을 주면 그 모양대로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드려 펴면은 뭐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차, 그죠? 이 뭐 차체도 만들고, 뭐 또 샷이 뭐 창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두드려 펴서 원래 금의 성질대로 잊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금의 성질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뭉쳐서 단단하고 굳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쫙 펴니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네, 쓸모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항상 그 생명력이나 쓸모 있다는 것은 반대 것끼리 조화를 잘 가지고 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자, 나무지팡이다. 네, 나무지팡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무지팡이에는 만들어진 재료는 뭐예요? 오행적으로 따져본다면. 나무, 불, 흙, 이렇게 해서 나무 성질이 많이 드러나 있죠, 그죠? 그런데 나무는 뭐냐면 그 곡지 간단 말이죠, 원래. 살아있는 나무를 만져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가 꾸불꾸불,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꾸불꾸불적. 예. 그리고 이렇게 굴신할 수 있는 성질이 드러나 있는 것이 모구성인데, 이걸 그대로는 예, 유용성이나 쓸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 지팡이라는 거 하면 딱딱하게 굳히지, 굳혀서 우리가 지팡이 쓰죠? 나무 지팡이 헐렁헐렁만 봤습니까? 헐렁헐렁. 그 딱딱하고 굳어지는 건 어떤 성질이에요? 그걸 금의 성질인데, 소재는 나무인데, 무엇을 얻었다? 금의 성질을 얻었다. 그 다음, 쇠로 만든 지팡이를 봅시다. 쇠의 성질이라는 것은 원래 뭐냐면 덩어리지고 굳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얇게 해서 쭉 펴버리죠. 그 모양은 어떤 모양? 모양이 목, 화, 토, 금, 수. 자, 이런 어떤 인자들이 있으면, 자, 이 중에서 모양이, 어떤 모양, 지팡이는 뭘 닮았어요? 나무의 운동성과 닮았죠. 쭉 뻗어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소재는 뭔데? 금속인데, 나무의 성질의 모양을 갖추니까 쓸모가 있다, 없다. 에,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사물의 어떤 동작도 원래 반대 기운이 잘 들어가면서 이 쓸모가 생기고, 이게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쓸모가 있다, 이 말이죠. 유용성이나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나하고 기질이나 이런 것이 똑같은 것에 계속 같은 운동을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성질을 끝없이 뭐냐면 내 모양을 바꾸는 어떤 걸 이용할 때 뭐가 생긴다? 예, 쓸모가 있어진다, 이거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쓸모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고집불통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러면서. 그죠? 예, 한 번은 쓰이죠, 한 번은. 근데 좀 자주 써야 되는데, 그죠? 예. 고집불통이라는, 하나의 기운이 뭐예요? 굳어서 그쪽에 그냥 그대로 그냥 치우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못 쓰인단 말이죠. 그리고 쓰인다 하더라도 뭐에 쓰이냐면 어떤 기운이 치우쳐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올려두고 자꾸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두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이게 이 만물이 뭐냐면은 음양적으로 서로 보태어지고 예, 간섭해서 모양을 새로 만들 때 쓸모가 있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 보약이 입에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른 어떤 보상이나 내가 싫어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싫은 소리도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예, 쓸모 있게 하는 것이다. 생명력을 주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 이제 인생이 좀 편한데요. 예. 근데 거꾸로 나는 도저히 안 맞다. 예. 안 맞다 식으로 자기 운동하고 다르다고 배척을 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자기가 손해다, 이게. 자, 그 음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봤고요. 오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오행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 목과 토금수라고 하는 어떤 오행인자들이 서로 뭐냐면은 크게 봐서 음양을 쪼갠다면 반대편 위치에 있는 게 서로 이제 음양 관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요. 위로 쭉 솟아 올려가죠. 그 다음에 토나 금은, 예, 그죠. 예, 토는 무성했다가 이제 더 이상 무성해지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 금은 딱딱하고 굳어지는 상태. 예.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데, 운동은 뭐냐면 반대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원리로, 예, 수나 화토, 예, 수나 화토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예, 반대편에 있는 어떤 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이 물하고 불은 뭐 잘 이해를 하시겠죠. 그 토도 마찬가지로 수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서 음결 이렇게 맺히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토는 아까 무성하게 막 펼쳐지려고 하는 동작이 있다 했죠. 그래서 동작 자체가 예, 서로 반대 동작에 속한다. 이것이 서로 이제
예, 짝이 되어서 결국은 서로를 유용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뭐, 다른 거 어렵고 없습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예, 라면을 끓이는데, 불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예. 불이 지나치면 물이 빨리 쫄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쫄아서 맛이 없어지고, 그죠? 물이 너무 많으면, 불이 약하고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싱겁고, 또 면이 어떻게 돼요? 예, 팍 퍼지면요. 팍 퍼져서 모양새가 또 나빠지고 맛도 달아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예, 오행적으로 그 반대 인자들이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추었을 때, 제일 뭐예요? 모양새를 유용, 쓸모 있게 해주고, 생명 있게 해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눈치 빠르면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만. 그래서 이게 참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사실 큰 지혜거든요.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하고 호흡이 잘 되는, 호흡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궁합을 막 그 궁합이라는 것을 문자로 몰라도 좋은데, 아, 이게 나하고 호흡이 안 맞다 이런 걸 서로 생각을 안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인생에 무엇이 온다? 낭비가 온다, 이게요. 또, 설사 이게 안 맞다라는 것을 안다 칩시다. 네.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아, 안 맞다 하더라. 물어보니까 안 맞다 하더라. 네.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으로도 참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 그죠? 그래서 이해라도 한다면, 뭐, 참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납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쉽게 극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뭐 문자적인 이론 이런 것을 몰라도, 아, 인생에 막 궁합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 궁합에서, 궁합이라는 것은 뭔가 환경과 환경, 사물과 사물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흔히 또 뭡니까? 인연이란 말로도 하죠, 그죠? 예. 근데 인연이 잘 맞으면 우리 궁합이 잘 맞다 이야기하고, 그죠? 인연이 잘 안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악연이다, 이죠, 악연. 그 악연을 막 이렇게 하는, 악연을 이제, 아, 당신은 나 전생에 원수였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악연을 설명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좀 생각하고 살면 뭘 한다고요? 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너는 어째 이래 말을 안 듣느냐? 이게 뭐냐?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궁합이 소위 부모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든지 객지로 나가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역할이나 활동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것이고, 또 설사 좀 안 맞다 하더라도 안 맞는 것을 뭐라고요? 좀 이해해야 된다, 그죠? 너무 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이론적으로 따져보기도 하고,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궁합, 아, 이 세상에는 궁합이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궁합에 의해서 잘 맞는 것도 있다. 잘 안 맞는 것도 있다. 예.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뭐예요? 인생 살다 보면 잘 맞는 것만 만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잘 안 맞는 것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밤가나지, 하루에도 밤가나지 있죠, 그죠? 밤가나, 그죠? 밤가나지 있는데, 저 이 밤가나지 있을 때에 내가 몸이 차가워서 뭐예요? 더운 것을 막 쫓아가고 싶은데, 어김없이 무엇은 오고? 밤은 오고, 어김없이 또 낮은 돌아온다. 이게 나는 낮만 만나고 싶은데, 예, 밤도 만나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이다, 인생. 예. 그죠? 내가 원래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짝이 있어대. 예. 짝이 있는데, 예, 그 짝을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곁에 두고 만날 수는 없다. 예. 아시겠죠? 그 밤이 왔을 때는 밤대로 뭘 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 밤낮 없이, 우리 밤낮을 모르고, 그죠?
밤낮 없이 정신 없이 그죠? 이게 뭐냐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하고 막 자기가 막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요? 성공한 것을 또 허물어 버리고 성공한 것을 허물어 버리고 이렇게 자꾸 뭐냐면 도로 그 자리 도로 그 자리 인생에서 그런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주기가 짧지 않다는 거죠. 인생에서는 보통 이래요. 한 12년 정도의 주기에서 12년 주기에서 보통 한 6년 주기로 그죠? 밤 길이 낮 길이가 비슷하다면 그러면 12년 중에 뭐 어떤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비슷하겠죠. 그럼 6년간인데 그럼 6년간 뭐냐면 뭔가 쫙 해서 뭔가 좀 발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에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6년에 뭔가 침체가 온다. 예. 누구든지 이런 어떤 밤과 낮을 만나고 상승기와 쇠퇴기가 오고 하는데 이럴 때에 말 그대로 예, 계속 뭔가 일을 막 벌리고 만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인연을 만났다가 뒤에는 악연 때문에 골병 들고 악연 때문에 골병 들었다가 다시 또 좋은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예, 이게 계속 왕래하는 거죠. 근데 인생살이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밤낮이 오고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거기서 자기가 잘 이해 납득을 하면 밤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맞지 않는 것을 잘 조화시키면서 결국은 자기 목적을 잘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산천 초목들도 이 원리를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산천 초목. 나팔꽃 아십니까? 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만은 네, 그죠? 나팔꽃보다 네, 짧은 사랑을 노래도 있죠. 그죠? 내 말도 있는데 이 천지 만물이 뭐예요? 주변에 변화가 와서 자기가 꽃을 피울 수 있을 때는 꽃을 피워 딱 있다가 그죠? 해가 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수그리고 자기 몸을 감추어 가지고 네. 안 설치죠. 그죠? 나팔꽃은 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밤에 설쳐요, 안 설쳐요? 예. 예. 밤낮 없이 설치는, 그게 하루에 그렇게 한 하거니와 우리가 10년이나 12년 이런 큰 주기 속에서도 매일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부지런해서 좀 뭔가 결과가 이루었을 때 또 좀 쉬어야 될 땐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산천 초목도 알고 있는 것을 사람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잘 모르고 살아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궁합 이야기가, 우리가 꼭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떤 궁합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 사람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산천 초목이 다 자기와 짝이 맞을 때 이제 일을 벌리고, 그 다음 짝이 안 맞을 때는 일을 수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나팔꽃이 폈다가 져버리면 뭐예요? 벌나비가 날아들어요? 안 날아들어요? 근데 벌나비 안 날아들 줄 알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나팔꽃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람보다. 예.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죠? 예. 그냥 이게 밤인지 낮인지, 막 열심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궁합의 이론은 워낙 반대하고 많아요, 사실은. 예, 워낙 이론이 반대하고 많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인생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어떤 부부 간의 궁합 이런 것이, 주변에서 보면은, 그냥 둘이서 막 매일 그냥 막 부딪히고 싸우다 결국은 해주고, 그죠? 또 더더욱이 뭐, 아기까지 두고 살다가, 예? 살다가 뭐 못 살겠다, 이게.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면 거기서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죠. 다 그렇죠. 이게 다 희생자만 생기잖아요. 다 희생자만 생기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히 궁합을 보러 가는데 이 궁합을 보는 어떤 측면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곳에 물으면 좋다고 어떤 곳에 물으면 막 시원찮다고 그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보는 측면 따라 이렇게 극단의 차이 나는 이유가 이 어떤 음양적인 측면만을 더 강조해서 보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간지적인 측면을 더 우선해 가지고 보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대체로 또 이제 인연이. 선생님한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인연을 더 그럴까. 인연적인 측면을 막, 인연은 뭐냐면은, 두 사람에서 어떤 궁합의 어떤 상승 요소가 부족한데도, 이제 자꾸 무리를 짓는 거예요. 무리 짓는 기운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인연적인 측면에서 또 봐서, 이만하면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이렇게 우리가 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예, 학문을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 혼란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뭐, 이 집 가면 이렇다 하고, 저 집 가면 이렇다 하고, 그 차이가, 예, 음양적인 측면에서 따지느냐, 오행적인 측면에서 따지느냐, 그 다음에, 우리 간지, 소위 우리가 띠궁합 이런 거 들어보셨죠? 띠궁합. 예. 띠궁합은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겁니다만은, 예, 띠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래도 띠궁합은 우리가 삼합 정도만 아시는 분들도 그죠? 예. 아, 범, 말, 개, 띠가 삼합이다. 예. 이렇게 해서 띠궁합을 또 보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이궁합의 측면에서 또 소위, 우리 속궁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예.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도구를 통해서, 예, 우리가 궁합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궁합에서 해석의 차이는 있다. 예. 그런데 인생에서 참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는 것이 이게 궁합이라 이거죠. 특히 배우자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 운명이 한 세 군데에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제일 먼저 예, 모태조죠. 그 태어날 때에 엄마가 어떤 부여해준 기운, 예, 부여해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응아하고 막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응아하고 태어날 때에 만들어지는 첫 번째 기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배우자에 의해서 예, 우리가 새롭게 형성되는 기운이 있다. 예. 그러니까 내 몸이 차가운데 상대방도 차가운 인연이 왔다. 자, 이때 둘이는 보다 차가운 것끼리는 좀 그래도 뭐냐면 물하고 물은 붙어요, 떨어져요. 붙죠, 그죠? 아, 물하고 물, 예, 물이 대충 물 성질이 좀 차가운 거니까 물하고 물이 뭐냐면 두면은 붙죠, 그죠? 예. 붙는데, 이 상승작용이 많아요, 적어요? 예, 상승작용이 적다. 예. 불하고 불끼리는 뭐예요? 비슷한 것끼리지만 자꾸 튕겨나가려잖아요. 둘 다 막 튕겨나가는 거니까. 예. 그죠? 예, 이렇게, 예, 이 배우자에 의해서 간섭받는 기운으로 저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어떤 우리가 털어, 어떤 세상에 사느냐. 예, 그 사회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예, 이, 바꿀 수 없는 궁합이고 못하는 거죠. 예, 배우자나 예, 터라고 하는 문제는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요소에 속하고, 또 그, 한번 선택하면은 쉽게 옮기기는, 어려운 어떤 것이니까, 우리가 궁합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인생의 어떤 선택을 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저런 생각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삶을 좀 신중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진도를 나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욕심내겠습니다.